수학고등학교 1학년 2024년 3월 모의고사 25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29번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는 어법추론 문제인데, 얘는 선생님 봤을 때 내신으로 변형 문제에서는 주제 파악 문제, 대입 파악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쓰기, 논술형,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9번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질문 디테일하게 정말, 물론 앞에 있는 질문도 다 중요하지만 29번부터 이제 여러분들 다다다.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3점짜리 문제 많이 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볼게요. 딱 봐봐. 투부 정사가 있고 이시 나왔어. 이제 가져오죠. It'll be hard. 어려울 거래. 뭐가? 뭐 하는데? 투부 정사. 그죠? 얘가 진주. To overstate how important meaningful work is to human beings. Work that provides a sense of fulfillment and empowerment. 뭐 하여튼 겁나 깁니다. 여기까지 묶을게요. 근데 충분히 할수 있어. 선생님이 질문이 문장의 길면 끊어서라고 그랬죠. 어려울 거래. 일단 얘가 동사. 얘가 뭐. 뭐가 어려울 거래. To 부정사구가 진주. To overstate. Overstate는 state가 말을 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Overstate. 지나치게 언급하다. 과장해서 말을 하다.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건 어려울 거래. 뭘 과장해서? How important. Overstate라는 무엇무엇을 과장해서 말하다. 이 동사만으로 봤을 때는요. 그지? 여기서 to 부정사구가 일단은 진주어라는 거 이해하시죠? 근데 이 overstate라는 동사만으로 봤을 때는 무엇무엇을 과장해서 말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목적어절로 지금 의문사.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의문사. 그지? 음에 있는 일이 주어 동사 그죠? To human being 인간에게 음이 있는 일이 음운사 주어 동사 뭐가 나왔어요? 아 간접어 부분이야 인간에게 얼마나 음이 있는 봐봐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을 will be hard 어려울 것이다 무엇을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 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가 음이 있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즉, 그 일이라는 게 뭐야? 대절, 관계대명사 대절, that provides. work는요, 3인칭 단수야. 수일치, provider, provides. provides. 여기서 that은 뭡니까? 관계대명사 대절, which도 되죠? 일인데 어떤 일, 제공해 주는 일, 무엇을? 타동사야. a sense of fulfillment. 어떤 성취감과, 그지, empowerment. empowerment 뜻이 뭐야? 권한입니다. 어떤 성취감과 권한을 제공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인간한테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를 to overstate, 과장해서 지나치게 말을 하는 것은, 뭐야? 어려울 것이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거 1번이 주제 문장이네. 다시 1번 정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To human beings, 인간에게 뭐, meaningful work, meaningful이랑 똑같은 단어, significant. 수학원은 단어 중요해. 그죠?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 즉, 성취, 그 의미 있는 일이 뭐야, 여기서? 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뭘? 성취감과 권한을 제공해주는 일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인간에게, 이거잖아요. 성취감과 권한을 제공해주는 일, 즉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 즉 성취감과 어떤 뭐 권한을 제공해주는, 그지? 권한을 제공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지? 과장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과장해서 말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가 이거 자체가 진실이라는 거야.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게 어떤 일을 할때 성취감을 그 일이 인간에게 성취감을 제공해주고 어떤 권한을 제공해줄 때그 일은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거를 있는 그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잖아. 그런 일들을 과장해서 약간 뭐 거짓 왜곡적으로 거짓을 포함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those who have found deeper meaning. People이 생략이 됐어. 어떤 사람들, those who 발견한 사람들, 깊은 의미 in their careers. 그죠? 그들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 직업 안에서, 그죠? 직업 안에서, 뭐야? 그들의 직업 안에서 뭘 발견한 사람들, deeper meaning,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봐봐.
주어,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이해됐어? 그들의 직업에서 깊은 의미, deeper meaning,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얘가 실질적인 주어입니다. 얘는 관계사절이잖아. 그지? 그들의 직업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find,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much more energizing. 훨씬 더, 뭐야, energizing. 이미 기운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satisfy. 만족스럽다는 거. 목적격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대표적인 오형식이야. 이해됐죠? 아,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서 좀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하루가 find their days. 자신의 하루하루가 much more energizing. 힘이 넘치고, satisfying. 만족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대요. 이거 ing야. 현재 분사야. 왜?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야. 하루하루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 본래의 성격이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ing 썼습니다. 이거요. 만약에 energized, satisfied, PP 형태로 쓰면 맞아, 틀려?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어떤 만족감,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하루가 much more energizing. 좀더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만족스러운 걸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conduct,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일? Their employment,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자신의 직업이죠? 수행할 수 있어요. 그지? 자신의 직업 뭐야? As one, 이거, 잠깐만. 그리고 그들의, 예를 들어서 여기서 count는 꼽는다라는 뜻이야. 뭐, 그래서, 그래. 아, conduct는데, 미안해. 잘못 봤네요. count는.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their employment, 직업이죠. 그들의 직업을 뭐로써? 끊을게요. 뭐로써 꼽을 수 있어? As one of their greatest sources of joy and pride. One of 뒤에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 왔죠? 그들의 기쁨과 자만감에, 자존심에, 뭡니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자부심에 their greatest sources, 가장 큰 원천들 중 하나로서 꼽는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걸 발견해. 그러면 뭐야? 자신의 직업이 결국 뭐야?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그 직업 자체가 뭐야? 자신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는 걸 하나라고 꼽는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럼 밑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energizing, satisfying, ing. 뭡니까? 현재 분사야. 감정의 원인. 하여튼, 뭐, 이 사람이 있대요. 소니아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프로페서, 하여튼 뭐,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래. 이 사람이, 얘가 주어죠? 이 사람이 has conducted. 수행을 했대요. 뭔가를 행했대요. numerous workplace. 많은, 그죠? 뭘이 사람이 수행했어? 업무 현장, workplace. 많은 연구, 그지? 업무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대요. 실시를 했대요. showing. 뭘 보여주는 현재 분사. 그죠? 그 연구 자체가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을 했대요.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이해됐죠? 형용사 역할, showing. 다시요. 이 소냐라는 박사가, 교수가 has conducted, 수행을 했습니다. numerous workplace studies. 많은 업무 현장에서 연구를 실시한 거야. 뭘 보여주는? 여기서 대신 뭐야? 이 show라는 동사는 타동사야. 그래서 이 타동사의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이해됐죠? 뭘 보여주는 연구를 실시를 해서 접속사 대에서 생략하는. when people are more fulfilled. 사람들이 뭐할 때? 더 많이 fulfilled. 어떤 성취감이 얻어졌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감을, 잠깐만요. 예, 동사.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감을 on the job, 그들의 직업에 있어서 fulfilled. 단어 체크, 어휘 체크입니다. fulfill은요, 무엇을 이루다, 성취하다,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PP 형태를 왜 썼을까?
성취감은 사람의 스스로 성격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얻게 되어진 거잖아. 그 일에 대해서 얻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fulfilled, PP 형태의 과거분사 썼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박사가, 소니아라는 박사가 많은 업무 현장에서 연구를 실시했는데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할 때, 그지? 더 많은 성취감을, 그지? 얻었을 때를 보여주는 뭐에 있어서, 그들의 직업에 있어서 얻었을 때를 보여주는 그 연구는 they, not only예요. 아, 그럴 때 그들은 뭐야? produce, 동사원이요. 좀더 높은 higher quality of work, 좀더 높은 뭘 만들어냈어? 응? 좀더 높은, 질이 높은 업무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the greater output. output은 이제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좀더 높은 질이 높은 업무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더큰 성과적 결과, 결과도 만들어낸 거야. 또한 일반적으로 뭡니까? earn higher income.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입도, 더 높은 수입도 만들어냈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봐봐. 그래서 봐봐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성취감을 fulfilled 느낄 때 사람들은 더질 높은 업무와 더큰 성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더큰 수입, 그죠? 수입도 더 큰, 더 높은 수입도 만들어낸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those most satisfied with their work. 맞죠? those people이야. 그죠? 이거 묶을게. 분사구죠? 사람들인데 those people who are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those people who are most satisfied with their work. 그들의 뭐 자신의 일에서 만족감을 얻은 PP 형태. satisfy. 만족감을 얻은 사람들은 are much more 훨씬 더 야, be likely to 부정사. 보여? 뭐할 가능성이 높아요? much more likely to be. 좀더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with their lives overall. 그들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해됐지? 이해됐어? 아, be more, 봐봐. 훨씬 더 그들의 삶에 더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급 강조구문 돼요. 이 비교급 강조구문,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훨씬 더인데, 봐봐. 비교급 강조구문 여기서 more 대신에 쓸수 있는 말 뭡니까? 아, much 대신에 쓸수 있는 말. still. 그 다음에 far. 그러면 뭐가 있죠? 뭐, a lot. 그 다음에 even. 얘가 비교급 강조. 별이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일단 주제 문장은 1, 2번이죠. 1번, 1번, 1번에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서 5번 문장. For her book, 그녀의 이 박사, 소냐라는 그 박사의 happiness at work, 직장에서의 업무에서의 행복은, 그죠? 업무에서의 행복은, 연구자, 제시카 뭐 프라이스 블라블라블라 존스라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저서, 아니네. 자신의 저서 뭐 직장 내에서의 행복, 그죠? 행복을 위한, 이, 뭐, 이 사람이 글을 썼나 보지. 연구자 제시카 뭐 프라이스 존스라는 사람은, conducted, 수행을 했대요. 무엇을 수행을 했어? 또뭘 실시했어? 한 연구를. 그죠? of 3,000명의, 그죠? 3,000명의 직원들이 79 countries, 79개 국가에서의 3,000명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뭘 발견한? 뭘 발견했어? 뭘 알아냈어? 이거, 야, 이 사람이 얘가 주어잖아요.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봐봐. 이 사람이 이거 원래 뭐야? 이 박사가 제시카라는 연구자가 발견을 한 거야. 주어가 일치하고 동사의 시제 conducted 수행자 그죠? 수행했다 과거 시제. 그렇기 때문에 finding 분사구문 맞아요. 다시요. 그 79개국의 3,000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녀는 finding 발견했어요. 무엇을? 현재 분사.
접속사 됐죠. 이제 무엇을 발견했어? 아이고, those 사람들 who took greater satisfaction from their work. 그들의 직업으로부터, 그들의 업무로부터, 그지? Greater satisfaction, 더 높은 만족감을 얻은 사람들은, 뭐뭐였습니다. 150%, 그죠? 150% 뭐? More likely to have a happier. 150% 더, 뭐할 가능성이 높았다고요? 계속 나오네. Likely be, likely to 부정사. 150배 정도, 150% 정도, 뭐야? Be, were likely to have a happier life overall.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연구를 이 제시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어법 문제로 나오겠네요. 어법의 정확성. Finding. 지금 분사구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대신 이 find라는 동사 자체가 타동사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죠. 그 다음에 여기 who는 관계대명사. 여기 앞에 those people. People이 생략이 됐어. 반복적인 건 선생님이 생략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큰 만족감을 그들의 회사로부터, 업무로부터 더큰 satisfaction 중요하겠죠. 빈칸. 더큰 만족감을 얻은 사람은 더 행복할 가능성이 150% 더 높다는 걸이 박사가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 글의 주제 뭡니까? 성취감이 가져오는 삶의 만족. 성취감이 가져오는 삶의 만족감. 영어로 써봐. 내가 핵심 단어 만족감이 어떤 satisfaction of life brought about by a sense of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라는 유형, fulfill. Fulfillment 아까 나왔습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satisfactional 유의어 뭐가 있죠? 유의어 만족감 수하고 오해 체크해 놓으세요. Contentment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휘 이거 주제 제목 이거 적어 놓으시고 어휘 얘는 어휘 변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휘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29번 지문 했고 33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은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동영상 끝났다고 수업이 끝난 게 아니야. 동영상 이거 두개 보시고요. 오늘 이거 두개 영장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완전히 이 지문이 첫 문장 읽을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첫 문장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제, 그다음에 중요한 그래머 포인트, 그다음에 어법, 아니 그 어휘, 단어, 그다음에 문법, 어법이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가 되어져야 돼. 그렇게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만이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이 지문, 수많은 지문들을 여러분들의 내용 속 머릿속에 정리하는데 암기가 가장 큰 확실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33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화고등학교 2024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3번 지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모의고사에서 빈칸 주로 문제였기 때문에 3점짜리였기 때문에 내용 이제 파악하는데 약간 어려워. 과학적인 지문이라서 일단 수면. 인간의 아직도 이제 뇌에 관한, 수면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얘네 해석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of a sleeping animal or a person. 주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묶을게요. 하나, 단수, 수일치, 단수. 일단은 one of 뒤에 최상급, most 쓰고 striking characteristics. 복수명사 온거 보여? 얘는요, 그죠? 복수명사야.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중요한 거. 스트라이킹은요, 그 두드러진, 뭐 이런 뜻입니다. 얘랑 선생님 소아고등학교는 그 어휘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드러진, 눈에 띄는, remarkable.
Remarkable 혹은 outstanding. 그지? 이 형용사인데요. 두드러진, 눈에 확 띄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distinguishable도 돼. distinguishable. 그래서 어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striking, 눈에 두드러진, 눈에 띄는, 얘랑 유의어. distinguishable, remarkable, outstanding. 적어주세요. 어휘 변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들 중 하나래. 뭐에 있어서? of a sleeping animal. 잠을 자고 있는, 그지?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들 중 하나는, 한 가지는, is 뭐뭐입니다. 뭐래요? 야, 여기서 that은 주어, 원을 이끄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그죠? 보어절, 보어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겠네. 그죠? 다시요. 잠을 자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is, 뭐뭐입니다. 얘 뒤에 완전절이 와야 되겠지. 얘가 접속사니까. 이해됐죠? 접속사 되는 완전절. 그들은 do not respond.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Normally, 정상적으로. 뭐에 반응하지 않아? To environmental. respond to가 어디에 반응하다. 여기까지 동사로 잡을게요. 어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환경적인 자극에. 그 환경적인 스티뮬리,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즉,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은 어떤 환경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동생이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눈꺼풀을 이렇게 열어봐. 눈꺼풀을 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눈 떠? 눈 떠서 이제 막 여러분한테 반응합니까? 안 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봐봐. 이 밑에 그 예시가 나옵니다. If you open the eyelids, 봐봐. 어떤 눈꺼풀 of a sleeping mammal, 포유류, 그죠? 만약에 당신이 연다면 무엇을?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 포유류의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연다면, 그죠? 콤마가 있어야 돼. 근데 빠졌어요. The eyes. 그 잠자고 있는 그 동물의 혹은 사람의 눈은 will not see, 보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대개 보지 않을 거래. 그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지금 예시를 들어주죠. 옆에 친구가 자고 있어. 친구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그 친구의 눈꺼풀이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를 보는 거야. 물론 눈동자는 나를 향해 있지만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왜냐면은 they are punctually blind. 아이고, 모의고사에서 빈칸출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능적으로 실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야. Functionally는 기능적으로야. 왜냐면은 그들의 눈은 기능적으로 실명이 된 상태입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functionally라는 단어가요. 보세요. 기능이라는 것은 설계가 되어진 거야. 나의 뭐 어떤 뭐 원래 그 순간에 일어서 그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반응이 된게 아니라 기능은 체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눈꺼풀을 들어 잠자고 있는 어떤 동물 포유류나 사람의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이 뭔가를 볼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거는 기능적으로 본래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야. 이해 됐어요? 그럼 볼게. Some visual information. Apparently. 비주얼의 뜻이 뭐야? 시각적인. 그지? 형용사야. 몇몇의 시각적인 정보는 apparently가 뜻이 뭡니까? 명백히. 얘랑 똑같은 거. clearly. 분명히. 그죠? apparently. 분명, appropriately. 알맞게. 정확하게. 그지? 분명히. clearly. gets in. gets in의 뜻이 뭐야? 들어오다. 그죠? 어디 어디에 들어오다야. 다시요. 다시 봐봐. 어떤 시각적인 정보야? 그러니까 눈꺼풀을 뒤집어 잠자고 있는 어떤 표현이나 사람의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그 사람이 보지는 않아. 왜냐면 그건 기능적으로 지금 실명된 상태야. 그죠? 시스템상 실명된 상태야. 그런데 몇몇의 visual information, 어떤 시각적인 정보는 분명하게 깨치 눈으로 들어오지만 보지는 않잖아요. 역적. 내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지만. 그죠? It is not. 그것은 나시죠? 부정입니다. 체크해놔. 일반적으로, 그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processed.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야.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죠?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를 읽혀 눈에 들어와. 하지만 그게 뇌 속에서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 왜? 기능적으로 나왔잖아. 실명이라고. 그래서 처리가 되어지다. 프로세스 처리해야 되는데 다뤄지지 않는다. 유의가 뭡니까? 핸들드. 다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야? Deal to with.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As it is shortened and weakened. 뭐뭐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뭐야? 중요한 단어. Shortened. 뭡니까? 오이 체크해놔. 왜냐면은 뭐야? It is. 그 시각 정보죠? 그 시각 정보는 짧아지거나 약화된 거야. 약화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뇌까지 전달이 안 돼. 바로 이제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야. 이해 됐어? 3번 문장 중요합니다. 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이나 이제 물건을 사물이나 사람을 본다는 건 그냥 선생님 뭐라 룩은 감각 동사야. 그지? 그내 눈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보이는 게 룩이야. 근데 지각동사 기억해? 지각동사는요, 내가 딱이 사람을 봤을 때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를 하는 게 지각동사야. 그래서 이제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지만, 난 거기 see라는 동사에는 나는 네가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너에 대해, 네가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에게 너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그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된 동사예요. 그런데 봐봐, 한마디로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깐다 해도 그 친구 눈에 내가 비쳐. 하지만 그 친구는 현재 지금 수면 상태고 그 친구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결국 기능적으로 블라인드, 뭡니까?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기능적으로 실명된 상태야. 그래서 몇몇의 비주얼 인포메이션, 어떤 시각적인 정보는 분명히 눈에 들어와. 들어와. 봐봐. 그런데 여기서 is 뭡니까? 그리고 여기서 대명사 is 앞에 있는 시각적인 정보야. 그지? 근데 그 시각적인 정보는 is normally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process, not process, 처리가 되어지지 않아. 왜냐하면은 그 시각 정보는 뭐야? 약화되었고, 그리고 뭐야? 짧게 이제 전달만 되고, 뇌까지 인지가 안 돼. 그리고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밑으로 내려서. Same with the other sensing system. 뭡니까? 무슨 말이야? It is. 여기서 지금 it is가 생략이 된 It is same. 똑같아요. With the other sensing system. 이것은 뭐와 똑같아? 다른 감각 체계도 똑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봐봐. 다시요, 3번. 어떤 시각적인 정보는 명백히 눈으로 들어와. 하지만 그것이 짧아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왜냐면은 다른 감각도, 다른 감각 체계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눈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도 4번 문장을 볼게요. Stimuli, 자극이야. 복수입니다. 이해됐어? 복수 명사야. 자극은 are registered, 등록이 되어집니다. 등록이 되어지지만 not processed. 봐봐. 등록은 되어진대. 또 중요한 건 not processed. 처리가 되어지진 않아. 처리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중요해요. 등록은 되어지지만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they 그러한 자극들은 자극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수명사는 앞에 있는 자극이야. 그러한 자극들은 fail 실패합니다. 뭐 하는데? 아, 그러한 자극들은 to wake the individual 사람을 깨우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라는 뜻이야. 즉 자극이요. 등록은 돼요. 자극이 등록은 되지만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람을 깨우는데 실패한다, 성공한다? 실패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Perceptual disengagement. 무슨 말입니까? 뭐 어려운 단어야. Perceptual. Perceptual disengagement는 뜻이 뭐냐면요. Perceptual이요. 이게
우리가 펄시브가 뜻이 뭐예요? 거기서 나온 이제 파생된 형용사야. 펄시브란 동사는 무엇무엇을 인지하다, 인식하다잖아. 퍼셉추얼은요, 지각, 의란 뜻이죠. 형용사지. 이해됐어? 어떤 지각의 디스엔게이지먼트. 어이구야. 디스엔게이지먼트 뜻이 뭘까? 이탈입니다. 이게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지각의 이탈은, 지각 이탈은 얘가 주어지. 형용사가 명사 수식. 어떤 지각의 이탈. 자, 무슨 지각, 이게 지각의 이탈이라는 게 등록은 되는데 처리가 되어지지 않아.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 대학을 가면 입학금을 낼거 아니야. 그지? 등록금을 내. 그래서 등록금을 내고 그 학생, 대학을 갔을 때 학생증을 받아서 정식 그 대학의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은 했어. 근데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학생이라는, 그지? 이 학생은 이 대학교에 무슨 무슨 과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입니다. 그 완전히 정식 처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 떴을 때 밤에 이제 잠을 잘때 눈을 떴을 때 인식은 해요. 등록은 돼. 하지만 그게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지각 이탈이라고 그래. 인지 처리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러한 지각의 이탈은 probably 아마도 serve지 무슨 뜻입니까? serve. serve라는 동사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였어요? 제공하다야. 얘가요, 누구,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도움을 주다라고 해석이 되면 assist야. 근데 얘가 여기서 제공하다라고 쓰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 지각 이탈을 아마도 제공한대. 무엇을? 어떤 기능을? The function of protecting sleep. 와, protecting sleep. 수면을 보호하는, 그지?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한대요. 보호하는. 중요한 단어죠. 왜 수면을 보호할까? 그래서 some authors, 몇몇의 작가들은 do not count가 뜻이 뭐냐면 여기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여기서 이시 말하는 거야. 지각 이탈이죠. 아, 그래서 몇몇 지각 이탈은 봐봐. 수면을 보호하는 그지?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 그래서 몇몇 그 연구를 한 지각 이탈에 대해서 연구를 한 조사자들이나 저자들, 작가들은 do not count, 여기지 않아. 그 지각 이탈을 뭐로써?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sleep itself. 뭐로써 여기지 않아. 수면 자체의 정의로서, 그지? 수면 자체의 정의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얘는 여기서 봐봐, 지각 이탈이야. 이해됐지? 5번 문장, 그죠? 그래서 몇몇의 일부 작가들은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수면, 아, 자각, 뭐야. 그지? 지각 이탈을 뭐로써 수면 자체의 정의로서 여기지 않는데. 이해됐어? 똑같은 거네. 목적은 똑같은 거. 그래서 count A as being은 동사, 봐봐. count A as being은 뭐야? A를 B로 여기다야. 간주하다. 얘랑 똑같은 거 뭡니까? 간주하다. Regard A as B. 어휘 변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regard A as B는 A를 B로 간주하다. 간주하다는 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regard 그뭐 see 이거 말고도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우리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어휘예요. 근데 regard A as B는 얘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랬죠. 그래서 다시. 4번 문장. 그래서 자극이라는 건 스티뮬리. 자극은 등록은 되어져. 근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깨우는데 실패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각 이탈이라고 하는데 등록은 되는데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 이런 지각 이탈은 뭐야?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서 수면을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잠재우 있는 독 일어난 일, 그런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이런 지각 이탈이. 등록은 되지만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지각 이탈이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몇몇 일부 작가들은 뭐라고 여겨? 그 지각 이탈을 수면 자체의 정의의 일부로, 수면 자체의 정의로 여기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겠지. 중요합니다. 문장 삽입. 역접 접속사 나오면 선생님 잘 체크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as sleep would be impossible. 뭐 하면서 수면이 전치사겠어 접속사겠어 would be 불가능하기 without it 여기서 is 뭡니까? 여기서 is는 선생님 이거 중요하네요. 얘다 똑같은 거야. 지각 이탈이야. 하지만 수면은 지각 이탈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사, 그죠? 하지만 수면은 지각 이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지각 이탈은 다 똑같은 지각 이탈. seems, 뭐처럼 보여? essential 중요하죠?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얘랑 유의어 진짜 많이 나와. 필수적인, necessary. significant야. 그 다음에 necessary, vital, 이해됐어? 그 다음에 crucial, 유의어 적어놔. 하지만 지각 이탈은 it seems essential, 굉장히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To its definition, 뭡니까? 그것의 정의, 어디에? 여기서 이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대입학 문제로 나올 수 있네요. 수면이죠. 그러니까 봐봐. 내용일치 불일치로도 나올 수 있어요. 5번 보세요. 지각 이탈을 어떤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 그래서 몇몇 작가들은 그 지각 이탈을 뭐야? 수면 그 자체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아. 그 수면 그 자체의 정의로 여기지는 않아. 하지만 수면은 뭐 없이 불가능해. 지각 이탈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각 이탈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야. 수면의 정의.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6번, 5번, 6번 이 질문이야. 내용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 있어. 연결사 중요한 것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이제 잠을 자는 수면을 취하는 많은 동물들을 use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해요? The intermediate, 중간이란 뜻이야. 중간 단계를 사용한대요. 아, 이거 중요한 단어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응?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졸음입니다, 졸음. 수면, 졸음. Drowsiness, 졸음이라는 중간 단계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rive some benefits of sleep without. 뭐 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죠? To drive.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내요? Some benefits. 어떤 이점일까요? 이거 다 중요하네. 그죠? 어떤 수면의 이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지?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이용을 한대요. Without total perceptual disengagement. 완전한 지각 이탈 없이, 그지? 어떤 수면의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졸음이란 중간 단계를 사용한대. 이게 돼서 7번 문장 중요합니다. 그럼 봐봐. 이건 핵심 포인트. 다시 정리합니다. 보세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주제. 수면. 수면 중 동물이나, 그지? 수면을 취하는 동물이나 사람이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수면을 취하는 동물이나 사람이 가지는 특징, 뭡니까? 환경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환경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없다. 이렇게 적어놔. 이해됐어?
근데 이거 부연 설명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쓰면 뭐야? 특징, character, 미안. characteristics of animals or people, 사람들이잖아.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sleep. 결국 뭐야? not responding. 반응이 없는 거야. responding normally, generally,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to environment.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자극, stimuli. 복수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봐봐. 이게 제목을 이렇게 영어로 적어놓고 얘는요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 이해돼요? 이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차근차근 여기까지 적고 이거를 핵심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수면 중 동물이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환경 자극에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지? 봐봐. 왜냐면은 그 자극이 인식은 되어져요. 근데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동물이나 선생님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동물이나 사람은 자는 동안에, 즉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그지? 수면에 필요한 뭐가 중요한 거? 지각 이탈이, 아까 지각 이탈이 수면에 뭐야? 아까 몇번 문장입니까? 5번 문장. 지각 이탈은 그 뭐야?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은 자는 동안에 수면에 필요한 지각 이탈이 발생하는데, 일어나는데, 그지? 뭐야? 등록은 되어지나 지각 이탈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거야. 인식, 처리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지? 이 중에 졸음은 드루지니스, 이러한 지각 이탈 없이 수면의 일부 이점, benefits, advantages, 장점, 그지? 이점, 장점들을 이끌어내는 중간 역할이라는 거야. 중간 상태야. 이해됐어? 그래서요, 봐봐. 졸음. 이 지각 이탈과 졸음이란 단어. 얘가 이제 빈칸 요약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봐봐.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봐봐. 이게 지각 이탈이라는 게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각이 있다. 그러니까 수면을 취하는, 잠을 이제 자는 동물이나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눈꺼풀을 뒤집고 막 코를 찌르대요. 그런 환경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이 없어. 왜냐면은 그때 이제 인식은 되어지나 등록이 되어지지 않는 지각 이탈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얘는요, 봐봐. 지각 이탈 현상은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수면에 뭘 제공해줘? 수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졸음이야, 졸음. 그래서 이러한 졸음은 이러한 지각 이탈 없이, 그지? 수면의 일부 장점만을, 이점만을 이끌어내는 상태가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야. 지각 이탈이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글의 포인트는 수면 중 동물이나 사람이 가지는 특징. 일단 환경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지각 이탈이라는 거야. 왜냐면 지각 이탈은 근데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분명히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면과 지각 이탈 사이에 딱 중간 단계가 뭐야? 졸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졸음은 이러한 지각 이탈 없이 수면의 일부 장점들을 이끌어내는 중간 상태라는 거. 아이고, 이거 질문, 사실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꼼꼼히 보시고 단어 좀, 아까 선생님이 유의어 적어 놓으셨, 놨죠? 알려줬지?
그래서 그 유효 반드시 체크하시고 해석 꼼꼼히 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 하고 동영상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소하고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아셨죠?